싱글이의 TV. 올 상반기 최고의 히트작 모바일 게임으로 손꼽히는 검과 마법 포카카오를 통해 의미 있는 성적을 얻은 룸투코리아. 해외 게임사 최초로 프리미어 스폰서십으로 참가했는데요. 2016-7 스타 룸투코리아 부스 분위기 살펴봅니다. 모바일 MMORPG 검과 마법을 통해 상반기 히트 게임사로 등극한 룸투코리아. 이번 지스타 2016에서는 해외 게임사 최초로 프리미어 스폰서십으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100부스 규모의 B2C 부스, 야외 특별 부스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룸투코리아 부스에서는 글로벌 인기 만화 캐릭터 아톰과 레오를 전면에 내세운 수집형 RPG 아톰의 캐치캐치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히어로즈 오브 스카이 렐름 천공의 성, 일본풍의 2D 일러스트를 품은 TCG RPG 나선 경계선, 대만의 유명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제작된 미소년 수집 함대 시뮬레이션 강철 소녀들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고요. 현장에 설치된 대형 아톰 피규어 앞에서는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VR AR 존에서는 액션에 특화된 VR 전용 게임 파이널 포스와 마이크로볼츠 AR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이날 룸투코리아 부스의 특설 무대에서는 건과 마법의 홍보 모델인 소녀시대의 태연이 유저들을 위한 사인회를 진행했는데요. 태연을 보기 위해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B2C관 및 야외 부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말 동안 지스타 2016 룸투코리아에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